그러면은 지난 시간 회원가입 DB 처리에 이어서 페이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그 페이징을 하기에 필요한 그 페이지 객체와 그 파라미터, 이제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그런 페이지 요청 파라미터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래서 제가 그냥 좀 만들어 본 그냥 페이지 전용, 클래스가 몇개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 가지고서 저는 우려먹는데 그거 한번 가지고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 지금 잠시만요. 지금 인텔리제이 자 제가 4편에서 모르고 제 인텔리제이 그거 컴그 상용 버전을 썼는데 다시 커뮤니케이션 버전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제 멤버를 이제 시작을 하면은 이제 멤버가 계속 쌓일 거란 말이죠. 예, 계속 쌓이는데 지금은 회원 수가 얼마 안 되지만은 이제 사용하다 보면은 100명, 1000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8080 봐주시면은 지금 멤버가 없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제가 잠시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덤이라는 뭐 클래스만 잠깐 만들어서 거기다가 멤버를 여러 명 만들어 볼게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잠시 그 겟매핑으로 멤버 덤이라는 이제 그 요청, 그 겟매핑 요청 받겠는데 이제 뭐 덤이로 그냥 여러 명 쪼자작 만드는 이제 서비스를, 메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리스폰스 바디로 이걸 해주면은 이거를 이 요청을 했을 때 그냥 문자열을 그대로 이제 리턴이 되게 되죠.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크리에이트 덤이에서는 크리에이트 더미에서는 단순하게 그냥 한 100번, 200번쯤 해서 멤버를 돌려주는 작업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그냥 네, 이렇게 해서 한 200명 정도 멤버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시작 안 하고 이번에는 그냥 그 데브 툴스를 이용한 이제 데브 툴스를 이용해서 빌드를 누르면 이제 알아서 이렇게 재시작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멤버에서 더미를 눌러보고 OK가 떨어지면은 멤버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멤버가 쫘라라락 있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멤버 부분에 페이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 봐주시면은 우선은 이제 멤버 리파지토리에서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요? 크리에이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컨트롤러부터 얘기를 해보자면은,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이게 멤버 컨트롤러 부분인데, 페이지 어블이라는 그 자바 OLG 스프링 프레임워크 데이터 도메인 쪽그 인터페이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페이지 어블을 받으면은, 이 페이지 어블에는 이제, 이제 뭐 소트라던가 소트가 이제 정렬이죠. 그래서 정렬 부분이랑 이제 페이지 뭐 이제 그런 정보들을 이제 어떤 몇 페이지를 요청하는지 그런 정보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 로그 인포에서 페이지 정보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보면은 자, 다시 브라우저로 가서 요청을 날리고 인텔리제이로 돌아오면은 페이지 부분 이렇게 페이지 리퀘스트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넘버 0, 그래서 페이지 요청이 0번부터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0페이지에 20개만 보여줘. 이렇게 페이지 어블 이제 객체가 생기게 되고 이 페이지 어블 객체를 멤버 그 리포지토리에다가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얘를 이제 그럼 이렇게다가 해볼게요. 없으니까 하나 만들죠. 하나 만들 아 아니다 하나 이씨.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고 이미 더 둘러버렸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페이지업을 하면은 리파지토리의 그 제가 지난 편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파인드홀에서 페이지 어블을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 그 페이지어블 객체를 주게 됩니다. 페이지어블 멤버 객체를 주게 되는데 이제 이 페이지 인터페이스에서는 이제 그 페이지어블에서 이제 요청한 정보에 맞춰서 이제 페이지 정보가 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뭐총 페이지 수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제 이런 정보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제가 잠시 예전에 만들었던 그 클래스가 있는데 이거를 잠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아, 일단은 개발 중이니까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return all 해서 그러면은 all 점 get을 해주시면은 get 콘텐츠를 해주시면은 리스트 멤버가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올점 get 넘버 하면은 뭐 페이지 번호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우선은 이 부분을 그러면은 멤버 컨트롤러 해서 잠시만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할까? 일단은 컨텐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하나하나 그냥 바뀌는 걸 좀씩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자, 이렇게 요청하게 되면은, 지금 봐주시면은 20개 정도만, 아까 되게 여러 개 있었는데, 지금 20개 정도만 나오게 되죠.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보통의 게시판이라던가 이제 보통의 일반 사용자 경험에서 이건 아니잖아요. 그 밑에 보면은 뭐 페이지 몇개 있고 해서 이렇게 페이지 정보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먼 옛날 SI 그막 학원 다니던 시절에 그냥 대충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개발을 대충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그 학습 튜토리얼 프로그램이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밑에 있는 페이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요거를 한번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페이지 인터페이스를 받아서 예, 뭐 이렇게 자세한 설명은 그냥 생략하고요. 저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맨 처음에 학원에서 페이징 배울 때 만들었던 건데 쟤를 이제 넣어주면은 이제 자 얘를 이제 좀만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은 return common 페이지 인포에서 멤버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네, 이렇게 이제 공통 뭐 페이지 인포를 이제 멤버에 관한 페이지 인포를 줄 거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부분을 잠시만요. 이제 여기를 제가 페이지 인포로 바꿀게요. 페이지 인프로 바꾸고 자 그러면은 그다음에 이 HTML 부분 있죠? HTML 부분도 이제 여기가 페이지 인포.콘텐츠 콘텐츠가 아까 그 실제 내용물을 얻는 부분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러면 우선 여기까지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진행하고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됐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필요한 거는 밑에 뭐 페이지 목록에 나와야 되잖아요. 이것도 제가 그 예전에 머나 먼 옛날 그 SI 그 학원 다닐 때 만들어둔 게 있어요. 학원 다닐 때라기보다는 제가 그냥 뭐 심심풀이로 한번 그쯤 그 시절쯤에 만든 게 있는데 잠시만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디렉터리를 해서 커먼에다가 페이지 네이션이라는 HTML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만들어 줄 거고요. 이제 이게 뭐 부트스트랩 때문에 뭐 이제 부트스트랩에 지금 거의 약간 최적화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어떤 기능이냐면은 자, 일단 코드 설명을 조금 해볼게요. 그래서 얘가 이제 페이지네이션 프래그먼트 조각인데,
이제 얘가 하는 일은 이제 위치를 받아가지고 이제 위치를 받고 그다음에 페이지 인포를 해서 이 페이지스라는 이제 변수가 있거든요. 자, 이거부터 설명을 잠깐 제가 만든 것부터 설명을 좀 할게요. 그래서 얘의 목적은 뭐냐면은 이제 첫 페이지랑 그끝 페이지 계산하고 이제 내용물 이제 받고 이전 페이지 뭐 다음 페이지랑 그다음에 페이지들에서 뭐 1, 2, 3, 4, 5, 6, 7, 8, 90 있는 페이지들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는 페이지 개수가 지금 10개 정도 나올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10개 정도 나와서 이제 이렇게 돌릴 거고요. 현재 페이지는 뭐 액티브 페이지에서 보여줄 거니까 뭐 이제 현재 페이지 뭐 커런트 페이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바 객체를 이 페이지네이션 HTML에서 받아서 이제 또로로로로 이제 굴려가지고 0, 1, 2, 3, 4, 5, 6, 7, 8, 90 이제 만들어줄 거고요. 그다음에 뭐 현재 페이지인 경우에는 액티브 클래스를 더 추가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하면은 이제 어떤 저는 이걸 약간 그 개인 프로젝트랑 뭐 이제 그런 데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하면은 어떤 도메인이 오더라도 이제 뭐 게시판이 오건 회원이 되건 이제 그대로 사용을 저대로 쭉 하면은 페이징이 쭉 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뭐 디테일한 정보는 이제 이렇게 한번 복붙해서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코드 설명을 굳이 들을 필요가 있으시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지만 이왕 복붙하는 거니까 조금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할때 어떻게 사용을 해주시냐면은 자, 이제 이거를 사용을 할 때는 자, 멤버 부분이 여기였던가요? 자, 그러면은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한번 하실게요. 그다음에 얘를 이제 페이지 블록을 해서 뭐 잠깐 자 그다음에 얘를 THP 조건문에서 페이지 인포가 널이 아닐 때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점 콘텐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널이 아닐 때를 했고요. 사실 이제 이렇게 옵션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있긴 한데 우선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방송에서 설명 안 드렸는데 이렇게 조각을 사용을 하면서 파라미터를 또 전달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멤버일 때는 이렇게 최초 리스트 페이지 주소를 주고 뭐 게시판일 때는 또 게시판 주소를 줄 건데 이거는 게시판 때도 한번 더 만들어 볼 거니까 일단 이렇게 복붙을 한다라는 값만 이제 유지해 주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빌드 컴파일 해서 다시 한번 돌렸고요. 그다음에 새로 고침해 주시면은 이렇게 생겼죠. 네. 봐주시면은 페이지 1번. 자, 잠시만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첫 페이지에 왔는데 유저 0, 1, 2, 3, 4로 시작을 하는데 자, 페이지 1번을 누르면은 지금 보시면은 문제가 유저 20부터 시작하죠. 예. 그래서 지금 뭔가 약간 아다리가 안 맞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아달리가 표준어가 아니지만 표준어인가요? 어쨌든 자 이게 왜 이런 거냐면은 지금 자 봐주시면은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페이지라는 파라미터를 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 페이지어블이 있는 곳에서는 페이지라는 이제 파라미터를 줄 수가 있고요. 스트링 런스 페이지 자, 이걸 잠깐 볼까요? 페이지. 네, 페이지업에 관한 내용 있죠? 잠시만요. 찾아보고. 자,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 그냥 뭐 이런저런 내용이 있는데, 그냥, 한글 문서, 제가 이제 링크 다시 새로 달아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간단한 이런 페이지 어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고 계세요. 예, 그래서 우선은 자 여기서 봐주시면 될것 같고, 자 봐주시면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은 컨트롤러에서 페이지 파라미터랑 뭐 소트에서 이제 변수명을 주고 뭐 이제 정렬 방식을 지정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자 보면은 네 지금 봐주시면은. 지금 봐주시면은 지금 다음에
사이즈를 지금 20개가 지금 20개가 지금 뭐냐 디폴트인데 페이지랑 사이즈와 뭐 소프트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름차순으로 지금 페이지 0번을 할게요. 오름차순으로 오름차순 페이지 0번에서 받고 뭐 DSC 하면은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볼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페이지 0번부터 시작하는 게 뭔가 이제 유저 프렌들리 하지 않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그 또다시 옵션이 있어요. 옵션이.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 여부에 관련된 부분은 그 스프링 데이터라는 커먼즈라는 부분에서 이제 처리를 해준 거고 여기서의 옵션은 제가 복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프링 데이터 웹 페이지 여부를 원 인덱스 파라미터스를 true로 해주면은 페이지 1번이 디폴트가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런 경우에 다시 한번 그 레퍼런스를 참조하는 습관을 들여주시면은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죠. 나는 이런 게 뭐 필요한데 뭐 페이지 해서 예 스프링 이게 지금 스프링 데이터 쪽에서 사용하는 거고 뭐 이제 이런 이제 생각에 또 한번 찾아주시면은 예 보시면은 페이지 업 관련된 속성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소트도 있고 원 인덱스드 파라미터 예. 1 베이스드로 해서 주게 되었습니다. 예. 여기까지고 자, 이거는 YML 고친 거기 때문에 다시 재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제 봐주시면은, 자, 멤버 접속해서, 자, 우선은, 멤버 부분에, 지금 약간 현재 페이지가 액티브 좀만 줄게요. 현재 페이지 액티브 효과만. 잠시만요. 봐주시면은, 리. 이제 현재 페이지인 경우에 제가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추가하게 해줬는데요. 그래서, 액티브에 있는 A 태그는 컬러를 레드로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페이지가 커런트 페이지와 같으면은 뭐 액티브가 추가된다 이제 이런 거를 또 조건식으로 추가를 해줄 수가 있었고 저런 거는 뭐 궁금하신 부분은 레퍼런스 보면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봐주시면은 이제 이렇게 뭐 페이지 2번 3번 이 갈수록 이렇게 넣게 됩니다. 그리고 범위를 한번 좀 여러 개 만들어서 한 다음 페이지도 볼 수 있게 하면은 그래서 10페이지 보고 다음으로도 갈 수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이전으로도 갈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뭐 사실 복붙해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잠시만요. 0번 얼라리? 페이지? 아 오케이 아 이게 맞죠? 예. 잠시 착각했습니다. 어쨌든 자 오늘 배우신 거는 이제 페이징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예 약간 제 스타일로 했어요. 이거는 그냥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